아이고 떨려라. 세상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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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반가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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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그러면은 한 사람씩 소개 좀. 아 그럴까요? 해줄래? 네. 안녕하세요. 김혜 군입니다. 되게 부끄러워. 어 자신 있게 해. 김혜 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웨이브의 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웨이브의 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웨이브 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웨이브 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웨이브의 디언입니다. 팀명은 또 왜 비웨이브로 이렇게 지었는지. 저희 비웨이브가 파도라는 파도? 뜻이잖아요. 파도가 어쩔 때는 되게 잔잔하고 어쩔 때는 또 거세고 또 어쩔 때는 되게 시원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데 이거를 합해서 저희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지었습니다. 아, 야 잔잔할 때 잔잔하고 아주 시원했다가 정말 비웨이브 신드롬이 불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거친 파도로. 그럼 타이틀곡 싱 어떤 네. 노래야? 타이틀곡 싱은 되게 중독성이 강한 노래라 한 번 들으면 이제 저도 모르게 같이 춤추고 같이 노래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 곡입니다. 이게 업로드 될 시점에는 이제 음원도 공개되고 뭐 이것저것 많이 공개가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이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는 아직 공개가 안 됐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은 나는 좀 편히 노래 한번 춤 뭐 이렇게 살짝 맛보기로 봐도 되지 않나? 네! 그치 그치 싱싱. 네. 싱. 순간적으로 너무 감회가 새로웠던 게 음원이 공개되기 전에 누군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본 게 진짜 29년? 에이? 30년? 왜 그랬냐면은 아 그러니까 뭐 방송하면서 이런 거는 많이 봤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런 약간 사적인 느낌에서 H.O.T가 나오기 전에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었겠지. 네. H.O.T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이승만 대표님하고 나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고 또 고등학교 뭐 선후배 그래서 좀 있으면 H.O.T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봐라 해가지고 그때 그 멤버들이 우리 대기실에 와서 춤추고 노래 듣고 지금 그 이후에 이런 느낌이 처음인 거야. 내 인생에 이런 적이 딱 두 번인데 첫 번째가 H.O.T고 두 번째가 B.Wave면은 오. 오. 자 우리 가요계의 진정한 B.Wave가 되기. 짠짠. 소박한 나의 꿈이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나중에 막 이렇게 많은 사랑받고 또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만나면 너무 반갑겠다, 그치? 네, 진짜. 너무 잘 돼서 섭외를 했는데도 막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그리고 진짜 잘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인사해도 안 받는 애들이 됐어. 내가 잘 지냈어 하면서 막 이렇게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되나요? 그럼 그럼 그 선배님께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되게 세대 구분 없이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비법이 조금 궁금해요. 돈 받고 싶어서 갑자기 울 것 같아. 본받고 싶어서 너무 슬퍼. 아 그러지 마. 무조건 욕심을 내야 돼. 뭘 하건.
진짜 욕심부리고 그게 뭐가 됐던 무대가 됐건 아니면은 그냥 무슨 다른 프로그램 나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뭐 할 때건 뭐가 됐건 간에 욕심을 가져야 돼. 욕심. 그냥 그때도 순진하게 순수하게 아 이런 게 착한 거 아닌가 남이 얘기하니까 계속 배려하고 나는 또 기회를 주고 그런 배려는 MC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너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또 신인들은 또 신인의 그 바이브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막 눈빛이 뭐 없을까 하고 누구 얘기할 때도 얘기하고 막 뭔가 생각나면 또 차고 들어가서 얘기도 해야 되고 잘 안 풀릴 때 되게 힘들거든. 근데 잘 풀려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가 오기 마련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돈이 좀 많고 뭐 재산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 그렇지 않아. 진짜 인기가 많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으면 다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 불행하게 막 피폐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너무 궁금하지 않니? 잘 됐을 때 도대체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그걸 한번 알기 위해서라도 한번 잘 해보자고. 네. 경험해봤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잘 됐을 때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꼭 너희들이 알길 바랄게. 아. 저희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희 대편지구들. 와. 맥주. 아이고. 이야, 이거. 선생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맛있는 맥주야. 아, 우리가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는 게. 아, 고마워, 얘들아. 나는 할 일 했으니까 이거 갖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봐. 네.